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엄청 먹는 대식가거든요. 이가 좀 위대해요. 봉지라면 3개도 아니고 컵라면 3개 왜 못 먹어? 전 그랬거든요. 거기다가 햇반을 먹었거든요. 그 정도로 좀 대식가고요. 근데도 살이 안 찐 체조였는데 이제 살이 쪄서 이제 나중에는 살이 안 빠지는 그 나이가 되더라고요. 빼야지 빼야지 그런 생각은 많이 했죠. 주변에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너무 후기가 좋아서 시작하게 됐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하느라 운동하다도 만나지고 산에 가서 만나지고 이러니까 외롭지 않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운동을 웨이트를 계속 했는데 먹고 살다 보니 좀 힘들어서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었죠. 와이프가 살이 많이 불어서 좀 했으면 하겠다고 그런 또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 시작하게 된 거죠. 중학생 딸내미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뭘까 찾다 보니까 이제 유산화를 알게 돼가지고 유산화 28일 챌린지를 이제 같이 진행을 했는데 매일 진짜 밤에 만보 걷기 그거를 하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속 얘기도 많이 꺼내고 더 친해졌어요. 하이버지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느낌,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제품이 하이버지 같아요. 옵티마이저도 많이 챙겨 먹고 코키논도 평상시보다 두 배로 먹었고 헬스팩도 마찬가지고요. 제일 도움이 된 제품 뉴밀인데 이게 허기지지 않게 만들어주니까 그 제품이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헬스팩 그걸 먹고 나서 피로감이 좀 없어요. 만보 걷기 뭐 산에 올라가고 헬스장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전에는 진짜 힘들었어요. 헬스팩 먹고 나서는 강도가 더 높아졌는데도 활기차고 저도 모르게 계속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근력 운동 위주로 하면서 유산소까지 해서 적게는 1시간 반에서 많게는 하루에 두 번, 세 시간씩 그렇게 운동을 진행했었어요. 식단 조절이 오히려 쉬웠어요, 저는. 운동이 더 힘들었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입맛이 떨어지더라고요. 엄마 살 뺀다고 밥 먹으려고 할 때 엄마 살 빼야 되지 않냐고 이거 먹지 말고 쉐이크 먹으라고 그러고 쉐이크도 되게 좋아해요, 애들이. 많이 뺏어 먹고 그랬었어요. 저 운동 좀 많이 했어요. 오전에 시설에 가서 하는 운동도 하고 산에도 가고 세 번 평균적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 같아요, 여름이어가지고. 하루에 한 평균 3시간 반 이상 한 것 같아요. 제가 새벽마다 5시에 일어나서 새벽 등산을 하고요. 홈트 많이 하면 3세트 이상 꼬박꼬박 했습니다. 식사는 제가 30일 동안 뉴트리밀만 먹었어요. 온전히. 제가 처녀 때 옷들이 맞기 시작해갖고 그 바꿔 입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. 운동을 해보니까 할만하다는 자신감이 붙었고 식단 조절하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걸 알았고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요. 자동적으로 건강해지니까 이제 앞으로는 선택 아니고 필수로 쭉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인드로 바뀌었죠. 사람 마음을 바꿔줬으니까 그게 제일 고맙더라고요. 되게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인스턴트 식품도 잘 먹고 뭐 면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옷 입을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좀 타이트했던 옷이 헐렁해졌다거나 주변에서 말을 해주니까 아 정말 빠졌구나 라는 거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좋은 점은 건강한 생활 습관과 운동을 생활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다이어트 챌린지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풀어질 수가 있는데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거나 그러면 다시 저도 모르게 TV를 켜고 같이 홈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. 가벼워요, 진짜. 현장직을 하는데도 지치지 않고 수월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. 에너지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. 작업복들이 너무 다 커졌어요. 바지가 다 내려가요.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바지 입을 때 침대에 누워서 입으면 배가 좀 들어가요. 그럼 훨씬 잘 잠기거든요.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. 지금은 서서 그냥 앞에 마음껏 내밀고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잠글 때 너무 가뿐하고요. 손톱이 끼는 일도 없고 후크가 날아가는 일도 없고 옷도 이제 입고 싶은 옷을 여러 개 셀렉해서 입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살 빠진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. 라인 달라진 것만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뵙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뭘 했는데 피부가 이렇게 환해졌어? 피부톤이 정말 밝아지고 맑아졌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속이 편해져서 그런지 피부까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1년 동안 이제 제가 매일 만보 걷기로 10kg를 감량했어요. 진짜 힘들게 뺐거든요. 근데 이거는 식이섬유 쉐이크 먹으면서 단백질 보충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.
시간을 비교하면 한 달하고 1년인데 차이가 엄청 나지 않을까요? 진짜 알았어야 돼요. 저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것 같아요. 애 둘을 낳았으니까, 엄마니까, 40대가 넘었으니까 살이 찌는 게 좀 당연하다라는 걸로 안주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정말 관리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,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. 자존감도 되게 많이 올라갔고요. 관리하는 아내, 관리하는 엄마,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체지방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해보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도 보시고 들어간 비용 이상의 뭔가를 얻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많이 권하고 있어요. 안 그래도 지금 솔직히 처음 했을 때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이거 가지고 365일 살라고 해도 살 수 있겠다고. 공복도 없고요. 허기라는 게 안 지워지고 쉽게 할 수 있겠다. 누구나. 유산아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! 유산아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! 유산아 챌린지는 사랑입니다. 유산아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! 유산아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! 유산아 화이팅! 화이팅!